연 아닙니까 연. 아니 괜찮으세요? 뭘 괜찮아 지금 죽겠구만. 아이고 이거 연 무게가 얼만데 스탬 들어지 말고 빨리 이리 와서 좀 도와줘. 이게 가로가 5m고 길이가 35m. 날아갈 것 같으세요. 하늘에서 들어오니까 하늘 다 약간 이게 어떻게 떠요? 이 큰게? 지평만 맞고 각도만 맞으면 저는 다 뜨게 돼 있어요. 그 문어가 이렇게 조그맣게 됐네요? 그렇죠. 뭐 무게는 그래도 지금 한 20kg가 넘었습니다. 연! 아, 연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? 내가 연에 미쳐 있습니다. 서울에서 식품 도면 한 30년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저 내경색이 와가지고 연을 좋아했어요. 어렸을 때부터 연을 좋아해서 만들어서 띄우고 했는데 아 연이 한국에서 보는 연이 아니라 큰 연들이 하늘에 막 떠 있는 거라 그래서. 야, 저거다. 내가 사실 운동이라고 춧갈저갈 드는 운동밖에 안 해봤는데 그걸 몇 년 하니까 안 생기던 근육도 생기고요. 얼굴은 늙었어도 건강은 30대입니다. 연을 날린다는 게 본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?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. 연을 날려서 이렇게 건강해졌으니까 뭐 더 바라겠습니까?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연 날려야죠. 바람만 불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. 바람이 하늘이 부르니까요.